2시의 데이트 주영훈입니다. 2시의 데이트 한낮의 라이브 3, 4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3, 4부에서는요, 풋풋한 신인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미있는 음악을 만들어보자는 마음으로 뭉친 프로젝트 혼성듀오 R&J, 류사권 씨, 조은희 씨, 그리고 한국 최고의 여성 싱어송라이터를 꿈꾸는 신인 가수 주니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R&J부터 한번 인사를 좀 해볼게요. 지금 데뷔가 5월이에요? 네네.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이야, 주니엘은 6월. 6월 7일입니다. 6월 네. 7일. 네. 야, 아직 한 달도 안 됐네요. 한 달도 안 됐어요. 목소리도 애띄어요. 네. 목소리도 애기 같아요. 네. 아, 근데 세 분은 서로 본 적이 아직은 있었나요? 다른 방송에서? 네, 전에 네. 한번 방송 같이 해봤어요. 네, 아, 그랬군요.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어때요? R&J는 그 주니엘 어떻게 봤어요? 어떻게 보면 같이 데뷔를 했으니까 뭐 동기? 라고 그렇죠, 볼 수 있잖아요. 데뷔 동기. 예, 동기인데 그때 네. CD를 교환을 했었는데요. 예, 예. 그때 저희한테 처음으로 제가 선배님이라고 써 있는 CD를 저희가 받았어요. 아니, 잠깐만. 여기 6월 7일 데뷔고 여기가 네. 5월 21일 데뷔니까 네. 열흘 조금 빨라서 예, 보름 정도 저희가 야, 선배. 그래서 선배님이라고 받았군요. 네, 네. 좀 되게 야. 민망하더라고요. 아니,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선배님 소리를 들을 사람이 그쵸, 네. 없는데. 이제 한 달 됐는데요. 그러니까요. 어땠던가요? 그 주니엘 양 같이 저, 방송해 보니까. 그때 처음 뵀을 때 예. 이제 그 외국 듀엣곡 럭키 있잖아요. 제이슨 예. 무라즈 씨. 예. 그걸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불러 주셨는데 너무 잘 불러 주셔서 저 되게 정화됐었어요. 그때 감사합니다. 마음이. 정화됐다고요? 네. 어땠어요? R&J는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랄까 주니엘 씨를 딱 그때 처음 뵈니까 되게 예. 뭔가 순수한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나이가 뭐 많지는 않지만 예. 어쨌든 되게 뭔가 그런 순수한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저희도 되게 정화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주니엘 양은 왠지 그 이온 음료 같은 느낌이에요. 아, 정말요? 정말. 그러면 그 감사합니다. 우리 류성원 씨 입장에서 함께 활동하는 우리 조은희 씨와 방송에서 만난 주니엘 양. 네네.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아, 일단 주니엘 씨 굉장히 친해지고 싶고요. 네. 그니까 뭐 둘 다 매력이 다르죠 두 분 다. 하지만 주니엘 씨 굉장히 친해지고 싶습니다. 그래도 같은 팀인 우리 R&J의 조은희 씨를 좀 자랑하자면. 은희는 일단 나이에 맞지 않은 그런 어른스러운 매력이 좀 있어요. 썩 좋은 얘기가. 네, 나이에 맞지 않은. 굉장히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아니 자켓 사진을 보니까 두 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말이죠. 네. 굉장히 안 가까운 사람들처럼 앉아 있어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이 팀 때문에 서로 둘이 이렇게 합친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전에 이제 같이 이제 앨범을 활동을 하기 전에 이제 아는 사이였어요. 이제 그래서 근데 그때는 사실 많이 친하지는 않았고요. 예. 들어와서 조금씩 더 친해지기 시작했죠. 네. 아직도 그럼 친해지고 있는 중간인가요? 네, 지금 네.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친해지고 있는 중이군요. 아, 우리 주니엘은 CNBLUE와 FT아일랜드와 네. 함께 한 소속사예요. 네. 어때요? 정영화 오빠나 홍기 오빠 어때요? 네, 저 두 분 다 되게 잘해주시고 재밌으세요. 네. 뭐 이렇게 문자를 자주 보낸다든가. 아니 너무 네. 5년 동안 같이 네. 연습을 했는데요. 네. 너무 오래 봐와서 그런지 이제 네. 서로 인사만 하고 본척만척 하고 막 그래요. 서로 오래 봐서 그런지 본척만척해요. 네, 너무 가까우니까 네. 친오빠 친동생 같아서. 아 그런 생각. 네. 야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겠어요. 야 저런 그러니까. 분들하고 친오빠처럼 지낸다는 게 얼마나 부러워요. 안 그렇습니까 조윤희 씨? 네 부럽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제 풋풋한 신인들인데 R&J 두 분의 호흡이 또 얼마나 잘 맞는지 저희가 한번 노래로 한번 먼저 인사를 나눠볼까요? 오늘 첫 번째 라이브 곡으로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을 R&J 목소리로 준비했네요. 네, 네. 저희가 준비해봤어요. 네, 청해 듣겠습니다. 한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고 유난히도 맑은 아침 예감이 좋아 너를 만나는 오늘 늘 맘에 안 들던 거울 속 내 모습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시의 데이트 한낮의 라이브 3, 4부에서 R&J 그리고 신인 가수 주니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R&J 노래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풋풋하고 네. 청량음료 같은 그런 기분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두 분이 좀 추구하는 음악은 어떤 음악이에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어쿠스틱한 음악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 노래들을 저희 그런 색깔로 많이 편곡하면서 이제 놀기도 하고요. 예. 네, 그런 음악을 많이 좋아합니다. 가수 두 분이 결성되기 전에는 어떤 뭐 따로 활동을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예. 저 스탠딩 에그라는 인디 팀의 객원 보컬로 활동을 했었어요. 스탠딩 에그? 예. 거기서 클로버라는 예명으로 활동하셨네요. 예, 예. 클로버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인디 그룹. 네네. 은희 씨는요? 네, 저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예. 드라마 OST 부르고요.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선배님들이랑 같이 듀엣 가수로 활동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광고 모델을 많이 하셨네요. 화장품 브랜드, 뭐 또 뭐 회사, 내비게이션, 네. S전자 광고 모델로도 활동을 하셨네요. 네. 오, 이거 봐라. 오. 그리고 스위스로의 비바에도 참여했었어요. 네, 그거 원래는 이소라 선배님 예, 예. 피처링을 하셨는데요. 제가 방송에 예, 예. 오빠들하고 같이 무대에 섰었어요. 아, 그때 나오셨던 그분이에요? 네. 방송 봤어요. 예. 아, 정말요? 예, 예. 아, 그분이시구나. 아, 그러니까 그래도 이 결성되기 전부터 따로 활동을 좀 계속 해오셨던 분들이시군요. 네,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니엘 양은 어때요? 주니엘 양은 일단 네. 이름이 주니엘이에요. 네. 어떤 건가요? 본명이 제가 최준희인데요. 최준희? 네. 예, 준희. 그 준희를 그 준희야 준희 하면은 네. 그 준희에다가 러브의 L을 예. 붙여서 준희라는 이름 만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마치 그냥 외국에 있는 이름 같아요. 뭐 다니엘. 아, 뭐 이런 이름 그런 이름 같아요. 네. 준희엘. 그렇군요. 네. 준희엘이랑 과거도 화려하네요. 2010년 일본의 오디션 프로그램 니지히로 슈퍼노바에서 우승하셨어요? 네. 이거 봐라. 이야, 일본 현지에서 자신의 자작곡만으로 구성된 네 장의 음반을 발매했어요. 네. 와, 이야, 이거 봐라. 길거리 라이브와 클럽 공연으로 무대 경험을 쌓았어요? 네. 왜 그랬어요? 네? 왜 그랬어요? 아, 사실 일본에 먼저 넘어가게 된 거는. 네. 제가 아무래도 기타를 치고 노래를 네. 하잖아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이렇게 인디 씬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전부 다 이렇게 댄스 음악을 하시는 분들밖에 안 계셨어요. 예. 일본은 인디 씬도 좀 크고 좀 더 다양한 음악을 접해보자는 생각으로 예. 일본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디션에서도 우승하게 되고 음반도 발매하게 되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뵙니까? 일본 분 네. 같아요, 그냥. 그죠? 그죠? 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네. 그냥 이렇게 일본 거리에 지나가면 그냥 당연히 일본 사람인 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또 아직까지 저 일본 분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한국 사람 맞습니다. 네. 일본 이름은 주니에루 뭐 이러면 아, 네, 그렇게 불러요. 그죠? 네, 네. 일본에서 그렇게 부르죠. 주니에루 짱. 주니에루 짱. 네. 일본 사람들 꼭 짱 붙이잖아요. 네. 한 달에 한 번 라디오 DJ 할 정도로 일본어에 능숙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2년 동안 생활하고 일본어 학교를 다녔거든요, 제가. 야. 네, 그러다 보니까. 부럽습니다. 오디션이 2010년에 있었고 음반 발매가 2011년. 굉장히 네. 좀 어린 나이부터 그러면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네. 올해 그렇죠. 나이가 여쭤봐도 되나요? 올해 20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이야, 어릴 때부터는 가수가 꿈이었고 그걸 네. 꼭 준비했나요? 네, 어렸을 때부터 아빠 덕분에 이제 예. 아빠도 꿈이 가수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누군지도 모르고 비틀즈, 레드 제플린, 뭐 에릭 크랩튼 같은 음악을 되게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그런 음악을 들었어요. 이야. 네, 그래서 아빠도 기타를 좀 치시는데 예. 아빠 기타 치는 것도 옆에 가서 보고 예. 같이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놀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되게 음악도 좋아하고 있다가. 이제 보아 선배님 다큐멘터리를 보고 본격적으로 이제 아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보아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네. 저거다. 뭔가 되게 자기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게 좀 멋있어 보여서 네. 저도 나도 음악도 좋아하고 나도 저렇게 노력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R&J 두 분은 혹시 예전에 어떤 아티스트를 보면서 나도 음악을 해야겠다 꿈꿔본 그런
선배 아티스트 누가 있어요? 네, 저희는 이렇게 주니엘 씨처럼 조기 교육은 받지 못했고요. 예. 그래? 저기요. 혼자만 얘기하세요. 뭐. 네, 저 같은 분이 별로 아직 친해지도 네. 않았는데 뭐 저희는 그러지 마시고. 네, 그러지 말고. 그럼 저는 예. 좀 그랬고요. 예, 우리 네. 유성원 씨는 네, 어떤 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예, 20살 때쯤에 예. 그때 제이슨 브라즈가 EBS 스페이스 공감이라는 예. 방송에 나와서 예. 그 노래 부르는 모습을 봤거든요. 예.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아. 노래 부르는 그 목소리뿐만 아니고 그 공연하는 모습이 그 공연을 준비한 사람들도 왠지 그럴 것 같고 그 무대에 서 있는 그 제이슨 브라즈와 보고 있는 관객들까지 다 너무 행복해지는 분위기를 제가 느꼈거든요. 그 영상으로만으로도요. 그래서 저런 모습을 다른 저런 영향을 사람들한테 끼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좀 이렇게 기타도 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EBS를 보는 시간 네. 그걸 보셨군요.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러게요. 보통 때는 안 보다가 그 시간만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어때요 우리 은희 씨? 은희 씨는 어떠세요? 네 저는 어떤, 예. 네 저는 부모님이 예. 제가 어릴 적에 예.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집안에 LP 예, 예. 레코드판 예. 네, 레코드판 이렇게 틀어놓으셨어요. 예. 연주곡도 틀어주시고 또 뭐 비틀즈 님들 뭐 이렇게 정말 다양한 음악을 많이 틀어주셨어요. 네, 그러다가 저는 조금 제가 접한 음악들은 노라 존스나 아, 전 깜짝 노라 존 줄 알고 노라 존 죄송합니다. 네, 노라 존스님, 아, 예. 존 메이어님. 예. 아 그런 음악들을 좋아하셨군요. 네, 조금 저는 좀 서정적인 걸 많이 좋아했었어요. 아, 확실히 그 저도 이제 그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집에서 제가 음악을 자주 틀어 놓는데 아, 네. 그런 환경이 또 제 자녀에게 또 영향이 되겠네요. 그죠? 네. 아.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즐겨 듣던 음악이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네요. 굉장히 네. 어린 나이인데도 레드 제플린이나 그죠? 네. 뭐 비틀즈 음악을 네. 듣고 자랐다고 하니까 네. 아, 그렇군요. 네. 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많이 집에 틀어 놔야겠군요. 네. 자, 예. 혹시 자녀분들이 가수한다고 하면 예.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갑자기 왜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아, 그래요? 저는 지금 마음은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지금 마음 같아서는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네. 저는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네.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가수만큼은 가수는 안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주니엘 네. 데뷔 앨범이 발표가 됐어요. 네, 네. 이 앨범 자켓 느낌도 굉장히 일본 가수 느낌이 나요. 정말요? 예, 분위기가 네. 일본, 유이 이런 가수. 네, 유이나 네. 이런 가수들. 아, 되게 좋아해요. 일본 레코드샵에 가면 하나쯤 걸려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주 네. 느낌입니다. 네. 타이틀곡 제목이 일라일라예요. 네, 네. 이게 뭐예요? 일라일라. 일라일라라는 곡은요. 예. 첫사랑에 대한 그 그리움과 애틋함을 표현한 곡인데요. 예. 이제 가사를 보면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을 보면서 첫사랑을 되게 그리워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들꽃에다 일라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고 예. 이제 그 그리워하는 감정과 애틋한 그런 감정을 일라일라라고 약간 추상적이게 표현을 한 곡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가상의 꽃 이름을 하나 네. 정해놓고 그 꽃과 네. 아, 교감하는 그런 내용이군요. 네. 자, 주니엘 양의 데뷔곡 일라일라 청해 듣겠습니다. 신인 가수 주니엘 양의 일라일라였습니다. 아, 노래가 참 좋아요. 그리고 목소리가 정말 그 좀 못 듣던 그런 목소리, 아주 상큼한 목소리예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 보니까 그 속지를 제가 노래 들으면서 좀 보니까 네. 그 본인이 자작곡한 네. 곡들도 꽤 있네요. 네, 저 이번 곡에서 수록곡 예. 중에 세 곡이 제가 만든 자작곡입니다. 네. 왜 그랬어요? 네. 예? 네. 원래 평상 씨도 곡을 써요? 네, 원래부터 저는 곡을 작사 작곡하는 그런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계속 일본에서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한 번쯤은 이제 다른 분에게 곡을 받아봐도 재밌겠다, 새로운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보통은 본인이 네. 곡 쓰는 게 새로운 경험인데 우리 주니엘 양은 곡을 받는 게 새로운 경험이었군요. 네,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되게 저한테 나올 수 없는 멜로디랑 그런 가사여서 네. 딱 곡을 받고 듣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녹음하면서도 되게 김도훈 선생님이랑 작업을 하면서 막 이런 느낌도 내고 저런 느낌도 내고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R&J는 어떠세요? 그 직접 음악도 다 만드시죠? 네, 저희도 만들고 있습니다. 예. R&J는 이제 류석원 씨의 R, 네. 조은희 씨의 J 이렇게 R&J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그 혼성 듀오가 요 근래 가요계는 좀 드물었어요, 그죠? 그렇죠. 제 네. 기억으로는 한마음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 혹시 한마음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죠. 조은희 씨도 모르죠. 알 것 같아요. 알아요? 네. 한마음 이후에 누가 있었나? 누가 있었죠? 예? 자두. 아, 자두가 있었군요. 또 최근에 투개월 분들. 아, 투개월이 있었군요. 네, 그러면. 네. 그러고 보니까 좀 있었네요. 네. 그래도 다른 가수에 비해서는 참 많지 않은. 네, 좀 드물었죠. 드물 경우요. 네. 어때요? 같이 활동해 보니까. 원래부터 혼성으로 활동할 계획을 가지진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 노래를 만들고 네? 이렇게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예.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제가 또 스탠딩 에그 활동을 할 때 알게 된 친구의 곡이에요. 저희 이번에 나온 왠지 좋아요. 예. 그 곡에다 저희가 가사를 붙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곡에다가 이제 그 이 곡을 한번 같이 불러보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 것보다 먼저 이렇게 R&J를 먼저 찾아뵙게 됐어요. 아, 그러면 이제 요거 하고 다음부터는 따로따로 활동하시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저희가 R&J로서 또 다른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알렉스 호란처럼 이렇게 같이도 했다가 따로도 했다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고 싶어요. 그런 거죠? 네. 그런 거.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금방 다 알겠네요. 네. 근데 이제 홍성으로 같이 활동하다 보면 앞으로 아마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 둘이 활동하다 보면 뭐 전혀 이성으로 안 느껴지냐. 네. 혹시 뭐 한 번이라도 이성으로 느껴진 적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 앞으로도 아마 많을 거예요. 네. 어떠세요? 지금까지는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벌써. 네. 아니요. 활동은 이제 데뷔한 지는 한 달이지만 준비 기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난 경우는 이제 더 오래되지 않았을까요? 네. 만난 경우는 오래됐는데 예. 저희가 방송이나 라디오 등등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예. 항상 이런 질문지에 항상 있어요. 아, 있다니까 이거는 어쩔 수 네, 없어요. 이건 정말 이건요 앨범 나올 때마다 물어봐요. 왜냐 어쩔 수 네. 없어 남자 여자 같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궁금하거든요. 쟤들이 뭐 하는 사이인가? 쟤들이 네. 밤엔 따로 안 만나나요? 다 궁금해요 우리는. 아,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계속 아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네. 음악으로 만났습니다라고 계속 이렇게 조금. 변명 아닌 변명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조금 대답하기도 힘들고 이제 아, 이 대답하기 곤란하고 힘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네. 둘 중에 한 분이 애인을 공개해요. 그럼 아주 심플해요. 알렉스처럼 애인을 공개하면 쉽구나. 둘이 무슨 사이냐 이런 묻질 않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다른 분을 하나 사귀어서 이렇게 공개하면 아주 심플해집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은 두 분이 그러면 그냥 좋은 음악 친구입니까? 그렇죠. 이제 친한 오빠 동생 사이인 거죠. 아, 네. 친한 오빠 동생. 다행입니다. 교회 오빠 아니래서. 아, 네. 네. 이번에 이제 싱글 왠지 좋아. 네. 이 노래가 오늘 저희가 이제 기타로 직접 짧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 아까 어떤 친구분이 만들어 주셨다고요? 네, 저희 그 활동하다 알게 된 기타리스트 친구가 예. 곡을 써줬어요. 네. 이번 제가 아까 또 노래 나가는 동안 이 속지를 보니까, 네. 야 신인 가수가 데뷔하는데. 전부 미국 세션맨들이 연주를 하고 아. LA에서 녹음을 했어요. 네. 아, 어디 소속사가 어떻게 저 뭐 로또 됐나요? 어떻게 네? 좀 힘을 좀 써주셨어요. 아니 회사에서. 보니까 여기가 전부 스텝 이름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네. 예? 드럼도 그렇고 베이스, 키보드, 기타가 전부 팀 필스 아세요? 이 얼마나 유명한 기타리스트인지 아세요? 마이클 잭슨 거 다 치신 네. 분이요. 네, 그 나중에 들었어요. 나중에 들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다는 걸 듣고 나서 네. 이제 알게 됐죠. 저희는 팀 필스 이런 분. 라고 작업해보는 게 소원인 사람들인데 네. 꿈에도 해볼 수 없는 걸 신인 가수인 R&J가 했네요. 저희가 되게 재밌게 작업을 한 게요. 예. 저희가 녹음을 이제 이렇게 참여하러 미국에 가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보냈어. 소스를 보내서. 근데 그 장면을 저희가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요새 되게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기술이. 그렇죠. 실시간으로 보면서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뭐 어떤 기기로 이렇게 예.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그걸 봤거든요. 예. 그 팀 피얼슨 그 분이 연주하시는 모습도 직접 보고 엄청난 분이에요. 엄청난 분. 네.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어우, 소속사에서 투자 많이 했네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노래 한번 저희 기타를 한번 오늘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인 네가
마음에 들어와서 나갈 줄 몰라 신기해 Am I falling for you 마음에 안 드는 것 두성인 네가 마음에 들어 맞을 수 없는 내가 신기해 Do I crush on you 네. 아, 저희 그 음식점 그 백화점 지하에 가면 네. 시식 코너군요. 잠깐 한 입 먹어봤네요. 네. 어, 지금 뭔가 빠져들려고 하니까 싹 끝내주셨어요. 네, 이제 저희를 많이 이제 찾아주세요. 아, 이거 맛을 보시고 네. 마음에 들면 한 봉지 사라 이거군요. 네. 찾으시면 감사하고요. 자, 그럼 이 분위기 계속 이어서 오늘 RNG의 석원 씨가 네. 제이슨 무라즈의 노래를 준비하셨네요. 네, 준비했습니다. 예, You and I Both 이 곡을 네. 아,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aid it wasn't you who spoke the words that things were happening but not to me. Things are gonna happen naturally. Oh, I'm taking your advice and I'm looking on the bright side and balancing the whole thing. Oh, but it often times those words do get tangled up in light and the bright light turns to night. 감사합니다. MBC FM for you. 두시 데이트 한낮의 라이브 오늘 주니엘 그리고 RNJ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우리 주니엘은 뒤에 아주 든든한 후원군으로 네. 우리 정용화 씨가 CM 블루 정용화 씨가 또 곡도 써주고 함께 네, 투어도 네. 했고요. 네. 또 FT 아일랜드도 있고 네. 또 RNJ는 뒤에 후원군으로 스위스로가 함께 네. 아 어때요? 이 준비한 동안 많은 도움이 됐습니까? 너무 많이 도움이 됐죠. 아. 저희가 이제 준비하면서 좀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정은 씨가 막 웃는데요? 아니에요. 어, 저기 은희 씨가 얘기해 보세요. 아, 실은 웃었던 이유가 예. 그 오빠들이 정말 바쁘세요. 예. 이렇게 그 회사의 스케줄표를 보면 예. 꽉 차 있거든요. 오. 그래서 얼굴을 자주 못 뵈는데. 예. 어쩌다 이렇게 한번 마주치면 네. 저희를 이렇게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면서 잘 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물어봐 주세요. 예, 예. 그래서 네, 잘하고 있어요. 이러고 막 그랬어요. 예. 호진이 형이 예. 막내 동생 보듯이 저희를 되게 예뻐해 주시고 안타까워해 주시고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아, 그렇군요. 준이는 어때요? 네? 우리 네. 뭐 형제처럼 이제 뭐 오랜 시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친오빠 같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앨범에 곡도 같이 써주셨네요. 네, 아, 너무 듀엣도 해주시고 되게 정용화 선배님께서는 이제 곡을 되게 잘 쓰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전부터 같이 연습할 때부터 나중에 우리 같이 데뷔하게 되면 언젠가 같이 작업도 꼭 해보자라는 그런 얘기를 항상 하곤 했었는데 어떻게 데뷔 앨범부터 정용화 선배님께서 곡을 써주셔서. 예. 딱 들었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불러보니까 제 음역대랑 특성과 그 장점을 되게 잘 살려주셨어요. 듣고 와 5년 동안 이렇게 많이 성장하시고 잘 되셨구나. 저도 막 뿌듯해지고 감사한 마음 들고 선배님을 보면서 네. 야 5년 동안 참 많이 컸구나. 영화 많이 컸네. 이런 생각을 하셨군요. 되게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예. 뿌듯했어요. 정말 친오빠 같아서. 아 그러니까 무슨 마음인지 알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선배님이라는 개념보다는 정말 우리 집 오빠처럼 그런 느낌이겠죠? 네. 그러면 그 CN블루도 데뷔하기 전부터 계속 같이 연습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럼요. 네. 그럼 진짜 오래 계셨겠네요. 되게 오래 있었어요. 5년 됐으니까요. 와. 네. 근데 좀 어떻게 보면 CN블루도 그렇고 우리 주니엘 양도 다 일본에서 먼저 활동을 하시고 네. 국내로 왔단 말이에요. 네. 그 왜 그럽니까? 왜 그러니까 왜 서울을 바로 가면 되는데 네. 좀 들렸다 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아무래도 좀 더 경험을 쌓고 이렇게 성장한 다음에 한국에서 좀 더 제대로 된 음악을 들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대표님께서 그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이 대표님 제가 아는데 이분이 네. 아, 이 그냥 치시라고 쓰리 쿠션으로 치네요. 아마도 이제 먼 훗날에 또 이런 경험들이 또 일본 진출을 할 수 있는 또 한류 스타가 되는데 또 CN블루도 많은 도움이 됐으니까 네, 그럼요. 여러 가지로 네. 또 일본어도 배웠고 네. 야 그렇군요. 감사하죠. 그렇네요. 자 이번엔 주니엘 양이 노래를 준비했는데 네. 에이브럴 라빈의 노래를 준비했네요. 네, When You're Gone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를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 원래부터 제가 에이브럴 라빈 님을 되게 좋아
했고요. 예, 이런 음악을 좋아하셨군요. 네, 그리고 예. 좀 저랑 많이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그런 것 같네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주니엘 양의 목소리로 에브리 라빈의 노래 When You Are Gone 청해 듣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파워풀하네요. 아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랑 안 들으실 때는 아 그냥 정말 소녀 같은데 네. 노래할 때는 아티스트로 돌변을 하네요. 아, 아 감사합니다. 친해지고 싶습니다. 아, 저 친해지고 싶습니다. 네. 아니 네. 사실 그 지금 우리 주니엘 양의 이렇게 외모를 보면 네. 너는 그냥 걸그룹 아이돌 그룹에 있어도 전 네. 손색이 없어요. 그냥 아, 정말요? 그냥 잘 어울리잖아요, 그죠? 네. 네. 어때요? 훨씬 그런? 더 예쁘시죠. 사실 저는 제가 예쁘다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이래? 아 정말로 뭐, 정말...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네, 아니요.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 정말입니다. 아니 아니요. 진짜로 근데 왜 그런 생각 안 해 봤어요? 이제 준비할 때. 네. 저도 보통 걸그룹의 일원이 돼서 네. 춤도 추고 노래하는 그런 좀 댄스 음악을 하는 아이돌 그룹이 네.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 솔로 하고 싶었어요. 왜? 어,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곡도 쓰고 네. 그러고 있잖아요. 네. 이제 누군가와 이제 타협을 하고 맞추고 이런 걸 잘 못해요. 아~ 제 곡에는 제 스타일만 담아야 돼서 예. 사실 그런 거에 있어서도 좀 걸그룹은 힘들겠다 싶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나중에 혹시 저 조은희 씨가 따로 활동하실 때 네. 네. 아, 우리 류석원 씨와 준일이 함께해도 RNJ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네. RNJ. 네. 통기타도 비슷해요 세 분이. 어... 심지어 준희 씨랑 저랑 메이커까지 같은. 네. 그러니까요. 네, 기타 메이커 거. 같군요. 네. 네. 어 그러네요. 아 저는 기타 메이커가 준희라고 써서 준희 언뜻 보고 아 야. 네, 이름을 스티커로 붙였습니다. 네. 네. 근데 정말 외모는 굉장히 그 아이돌 가수 같은데 네. 노래 부를 때는 아 그 파워도 있고. 네, 저는 이제 춤추는 건 좀 재능이 없어서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서 네. 배우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몸도 잘 안 따라가고요. 예. 지금 하는 이런 스타일이 좋아요? 네, 저는 기타가 좋고요, 아~ 악기가 좋고 피아노가 좋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비틀즈 이런 걸 네. 들으셨으니까 네. 레드 제플린 듣고 자랐다 그랬어요. 네. 아, 네. 아버님이 조금 댄스 음악도 들으셨으면. 아빠가 댄스 음악을 들으셨어도 저는 네. 이걸 했을 것 같아요. 이야, 고집이 있네. 고집 있어, 고집 있어. 엄청 고집이 있는 편이에요. 네? 고집 있어. 네. 음악으로는 좋은데 여자친구로서는 조금. 아, 네. 아.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아, 조은희 씨는 어때요? 조은희 씨는 좀 음악적인 고집이 있어요, 본인도? 일단 저는 팀을 하면서 예. 많이 배웠어요. 그런 상대방과 타협하는 것. 예. 그리고 서로 공유하고 대화를 이렇게 잘 해 나가는 것을 많이 배웠어요. 예. 오빠한테도 배운 거 많고. 그래서 고집이 센가요, 제가? 아마 주인일 씨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랬나요? 아 본인은 잘 모르죠. 네. 두 분이 물어볼 거 있으면 방송 끝나고 차에서 물어보세요. 네. 문자로 이렇게. 조은희 씨는 외모가 약간 신인 여자 배우 같아요. CF도 많이 찍으셨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 배우 너무 느낌, 예쁘세요. 배우 느낌이 참 많이 나거든요. 감사합니다. 혹시 나중에 뭐 연기자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실은 제가 지금 대학교에서 뮤지컬 전공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럴 것 같더라. 뮤지컬도 열심히 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뮤지컬이 종합 예술이니까 춤과 노래와 연기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참 매력적인 예술이죠. 네. 아, 나중에 이제 뮤지컬 하는 또 은희 씨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네, 아마도.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준이엘은 예. 어때요? 혹시 뭐 연기라든가 본인이 또 노래 말고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요, 저는 음악만 하고 싶어요. 와우. 어이 친구 봐라. 어이 고집이 센데요. 사실 네? 연기나 그런 것도 예. 하려면 정말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사실 지금 음악 말고 예. 음악 하기에도 너무 바쁘고 행복해요 야. 지금. 음악만 하기에도 지금 바쁘고 행복해요. 와, 네.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요즘에 뭐 보통 가수들이 네. 너무 쉽게 네. 이제 연기도 하려고요. 뭐 연기도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네. 근데 우리 준일 양의 그 얘기가 네. 참 와닿습니다. 또 그분들은 이렇게 재능이 있으신 것 같고 예. 자기들의 자신들만의 그런 꿈과 생각이 있으신 것 같고요. 예. 저는 오로지 음악이군요. 아무래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걸 하기에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이걸 알고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성격을. 그러니까요. 네. 자, 이번엔 R&J의 은희 씨가 노래 또 네. 솔로곡을 준비하셨죠? 네. 카라본오프의 The Water is Wide 준비하셨네요? 네. 이야, 한번 우리가 뮤지컬을 보는 느낌으로 한번 이 노래를 청해 듣겠습니다. 뮤지컬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저희가 볼게요. 네. 예, 청해 듣겠습니다. Two-Shade Date 한낮의 라이브 오늘 3, 4부 R&J 그리고 신인 가수 주니엘 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니엘 양은 지금까지 작곡한 곡들이 20곡 이상 네. 보유하고 있어요? 네. 평상시에도 곡을 많이 쓰세요? 네, 곡을 많이 쓰는데요. 저는 예. 그렇게 막 한꺼번에 다작은 잘 못하고요. 예. 근데 떠오르는 대로 곡을 쓰는 스타일이에요. 아, 네. 그래요? 네. 언제 곡 한번 주세요. 아, 네. 아니요, 아니요. 네, 왜요? 괜찮으신 곡 한번 아니요 아, 네. 너무 한번, 잘 쓰셔서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 네. 굉장히 어떤 곡들을 만드실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에야. 어떨 때 영감이 막 떠오르나요? 저는 이렇게 뜬금없이 떠오를 때 되게 많고요 예. 근데 그냥 길 가다가 하늘을 봤을 때 이제 하늘이 예쁘다 싶으면은 그 기분 좋았던 하늘의 느낌 계속 생각하던 멜로디가 나오고 막 그럴 때도 많고요 천재네요 아니 천재는 아니고요 제가 곡을 막 쓰자 해서 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주변에서 느껴지는 것들로 다 곡을 쓰고 자연에서도 많이 얻어서 쓰고 그래요. 이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입술을 보니까 야무지네요. 네. 야무지. 네. 네. 어른들 표현대로 아주 야물딱스럽다 그런 굉장히 그 음악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음악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앞으로 이제 첫 두 팀 다 이제 처음 데뷔를 했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꿈이 많겠어요, 그죠? 네. 학생으로 따지면 신입생이에요. 네. 사회 초년병이기도 하고 그렇죠. 음악계에 이제 첫 발을 디뎠는데 네. 제일 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죠. 뭐 아니면 꼭 만나보고 싶은 선배님도 있고 네. 함께 호흡을 맞춰보고 싶은 선배도 있을 것이고 네. 어때요, 준일 양부터 뭘 해보고 싶어요? 일단 저는요. 차근차근 예, 뭐부터? 죽기 전에 일단 죽기 전에 아니 지금 데뷔는 20살인데 뭘 벌써부터 죽기 전에가 나와요. 아 네. 근데 네. 죽기 전에 진짜 명곡은 한번 쓰고 싶어요. 그 명곡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한국에 이제 길이 남고 언제 들어도 이제 기분이 좋고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들었을 때 처음 느낌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곡을 한번 쓰고 싶어요. 근데 곡에 대한 느낌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대중적으로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민가요처럼 네, 네. 누구나 다 우리 온 국민이 사랑했던 그런 노래들 네. 그런 노래를 만들고 뭐, 싶으신 건가요? 이제 부활 선배님의 네버엔딩 네. 스토리 같은 누구나 되게, 좋아하고 네. 즐겨 부르고 네. 즐겨 언제 부르는? 들어도 정말 시간이 지나도 너무 좋잖아요. 곡 들어도 그런 노래를 만들고 싶고 부르고 싶고 네, 네. 그것을 향해서 계속 가시는 거군요. 네, 그것도 있고 저는 한국 최고의 여자 싱어송라이터가 누구냐 하면은 주니엘하고 딱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야 센데요. 당차다. 당차죠. 네. 은희랑 붙어야겠네요. 은희 씨가 기가 죽었어요 지금. 네. 은희 씨는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본인의 꿈과 꼭 네.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요. 이제 가수로서. 네, 왜 한숨을 쉬세요? 너무 많아서. 예. 네, 저는
저의 단독 콘서트를 꼭 하고 싶고요. 단독 콘서트? 네, 물론 오빠랑도. 아니, 팀을 만들자마자 파트를 발로 차버리네. 아니에요. 네, 제이로 혼자 활동하세요. 서건 오빠랑 데뷔를 했는데 자두로 치면 강두를 버리는 거야. 하자마자. 나중에 이제 나중에 단독 콘서트를 하고 예. 네, 지금은 저희 RNJ의 왠지 조화가 잘 돼야 하니까 예. 오빠랑 힘을 합쳐서 예. 잘해 나가고 싶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 하고 싶은 건 정말 유명한 분들하고 예. 외국 분들, 저희 국내 분들하고 꼭 음악 작업을 같이 하고 싶어요. 벌써 데뷔 앨범에 뭐 훌륭한 외국의 네. 또 아티스트를 맡게 했으니까 네. 그 꿈을 이뤄나가고 있는 과정이네요. 네. 자, 우리 서건 씨는요? 진영 선배님 뵈서 너무 좋았고요. 예,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주니엘 씨, 어떻게 보면 제 꿈이 주니엘 씨의 꿈이랑 또 은희의 꿈과 또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예. 저도 이렇게 길이길이 남는 그런 노래를 만드는 게 저의 예. 인생의 목표로 삼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Fly Me to the Moon이나 이런 단순하지만 정말 그 잊을 수가 없는 네. 그런 노래들을 꼭 한 곡 정도 만드는 게 음악 인생에서의 꿈이고요. 또 이제 예. 단독 콘서트를 해서 얘들은 단독 콘서트를 하겠다고 하시네요. 아니요, 주니엘 씨랑 다른 RNJ를 해드릴 상태로. 예, 알겠습니다. 장난이고요. 네. 예. 아마 그 꿈을 다 이룰 수 있을 그 꿈을 향해서 또 도전하는 것이 꿈꾸는 자의 특권이죠.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또 왠지 좋아라는 곡, RNJ 노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고, 또 우리 주니엘. 네. 이제 마지막 곡, 레디고라는 노래를 준비하셨어요? 네. 이 노래 자작곡 곡이네요? 입니다. 네. 일본 인디스 데뷔 앨범 타이틀곡이기도 한 네. 노래. 그렇습니다. 주니엘 양의 레디고. 네. 청해드리면서 네. 세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조형재, 기술 한승영, 작가 서정옥, 소승근, 임선빈, 저는 DJ 주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다시 찾아뵐게요. 2시엔 2시의 데이트. Jimmy.